크리스천의 영화 리뷰 황신혜. 크리스천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마 리뷰 황신혜입니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영화 속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인데요. 영화 리뷰라는 특성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기 때문에 원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황신혜에서 매주 함께하시는 분들이죠. 원주 흥업감리교회 황진문 목사님, 그리고 원주제일감리교회 박현설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퀴즈 알려주시죠. 영화 속 주인공은 무엇을 먹고 진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을까요? 1번 빨간약, 2번 감기약, 3번 한약. 네, 정답은 지금부터 들으시면 누구나 맞히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그리고 카톡 채널 강원 CBS,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창으로 보내주세요. 한 분 뽑아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춘천 디저트 맛집 병관인의 과자점에서 마카롱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화는 뭘까요, 목사님? 오늘 함께할 영화는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SF 영화 매트릭스 1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영화가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트릭스 1입니다. 1999년에 나온 영화니까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2023년에 봐도 여전히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의 첫 장면부터 너무 신선했습니다. 글자와 숫자가 막 내려오다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여전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잡으려 온 경찰들을 화려한 액션으로 제압하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갑자기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요원들이 등장하더니 자기 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제해가며 트리니티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궁지에 물린 트리니티가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고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극장에서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와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영화지? 하면서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매트릭스 하면 그 네오에게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오는데 90도로 꺾어서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모습이 정말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액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충격적인 반전까지 있는 아주 볼거리가 가득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은 토마스 앤더슨인데요. 그는 낮과 밤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그리고 밤에는 네오란 이름의 아주 유명한 해커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오는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흰 토끼 문신을 한 여자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설적인 해커인 트리니티와 모피어스를 만나게 되지요. 첫 만남의 자리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 두 개의 알약을 건네주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파란 약을 먹으면 이전과 동일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작하겠지만 내가 모피어스다. 영광입니다. 아니, 내가 영광이네. 거기 앉게나. 운명을 믿나, 네오? 아니요. 왜지? 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온 이유를 말해주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온 거야. 그게 뭔지 설명은 못해. 하지만 느껴져. 평생을 느껴왔어.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야. 머리가 깨질 것처럼 자네를 미치게 만들지. 그 느낌에 이끌려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매트릭스요? 그게 뭔지 알고 싶나?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어.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바로 이 방 안에도 있고 창밖을 내다봐도 있고 TV 안에도 있지. 출근할 때도 느껴지고 교회에 갈 때도 세금을 낼 때도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란 말이지. 무슨 진실이요? 네가 노예란 진실. 너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났지. 네 마음의 감옥. 불행하게도 매트릭스가 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직접 봐야만 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이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서 끝난다.
침대에서 깨어나 네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돼.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아 끝까지 가게 된다. 명심해. 난 진실만을 제안한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유는요? 저는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네, 제대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안전주의라서요. 위험한 보험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 약 고를 것 같아요.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지요. 알고 봤더니 네오가 현실인 줄 알았던 그 세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였고 현실은 컴퓨터와 깨어있는 인간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였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네오한테 이런 엄청난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피어스가 네오를 선택한 이유는 오라클이라는 예언자가 네오를 이 전쟁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오는 프로그램과 싸우기 위해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투입된 실전에서 네오는 위기에 빠진 동료들을 구해내지만 안타깝게도 스미스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네오의 죽음에 모두가 당황합니다. 구세주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네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를 부활시킨 건 트리니티의 키스였어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 오라클은 내가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바로 그라고 말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수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들려? 사랑해. 다시 살아난 네오. 이제 그의 눈에 요원들의 실체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원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네오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마귀가 하는 짓이 보입니다. 마치 부활한 네오에게 요원들의 실체가 보인 것처럼 마귀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전도사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0살 초반 때 이제 일본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그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요, 콕 집어서 두 군데 우리의 몸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가 우리의 입술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입술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살아서 날마다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영화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화 코멘터리 한 줄 부탁드릴게요. 영의 눈이 열리면 마귀가 하는 짓이 보입니다. 네, 전도사님,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화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영화 속 주인공은 무엇을 먹고 진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을까요? 1번 빨간약, 2번 감기약, 3번 한약. 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카톡 채널 강원 CBS, 그리고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듣고 와서 마카롱 선물 세트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황신혜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황신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황진문 목사님, 박현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